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입장하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장해 주세요. 영화가 뭐 사실 그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새로운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어떤 반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영화 보신 것처럼 저희 배우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아무튼 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예, 김혁이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으로 무적자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에서 찍을 때부터 엔딩 찍을 때의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이 다 느껴지면서 이제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 이영춘 역할을 맡았던 송성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완성된 건 정말 완결편은 오늘 처음 봤고요. 아, 정말 보면서 이제 감독님과 배우들 셋들 너무나 고생하면서 찍었던 게 막 새록새록 한 장면 떠오르면서 또 오늘 봐주신 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론 많은 걱정도 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적자에서 김철 역을 맡은 김가호입니다. 아, 이게 열심히 찍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좀 개봉을 앞두고 많이 걱정도 되지만 좀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 영화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적자에서 정태민 역할을 맡은 조한선입니다. 이렇게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탈북자라는 설정이 없었으면은 제 스스로가 영혼세계라는 영화를 리메이크도 사실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영본색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를 연출을 제안을 받고 나서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거 다시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어떤 이 영화 이 영본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어떤 형제의 이야기인 거고 이 형제 이야기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남한 땅에서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탈북한 형제의 이야기로 만들면은 이 영화가 어떤 또 다른 지점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탈북자라는 설정을 했고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출신이 아무래도 탈북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 탈북자였기 때문에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모든 대사가 좀 북한 사투리 위주로 되어 있었고 이제 그거를 감독님과 배우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상의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서 모든 대사를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을 만났는데 평양 출신 분과 함경도 출신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표준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사투리를 안 쓰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북한 탈북자, 북한 소재로 한 영화들을 봤을 때 그분이 봤을 때는 사실 좀 많이 현실과는 다른 말들을 쓴다. 그리고 그분 자체는 거의 서울말씨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지방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과 많은 고민을 하고 배우들도 리얼리티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투리가 오히려 어색하거나 물론 저희가 실제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색하거나 그럴 바에는 사투리를 영화적으로서 좀 무시를 하고 가자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사투리를 좀 자제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 복장이 대리운전복이라서 그닥 멋있어 보인 생각은 못했었고요. 저는 단지 형으로서
어떤 갈등함과 고민하는 부분을 감정 표현하는 거에 아주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멋있게 보이는 건 저 외에 다른 분들이 아주 멋있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마지막에 좀 멋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웅 본색을 생각하시면은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시작이 리메이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작 원작을 봤을 땐 그렇게 화려한 액션이나 그런 게 정작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제가 맡았던 주윤발 선배님 그분의 화려한 액션, 쌍권총, 뭐 성냥개비 이런 것들을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고 비주얼적인 면을 더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분 처음 감독님과 배우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작품을 우리끼리 얘기가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잘해도 본전이다. 그리고 많은 시선들이 우리 기억 속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영웅본색을 리메이크함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 얼마나 어떻게 잘하나 보자라는 그런 시선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또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배우들보다는 좀 액션이나 비주얼적인 면이 좀 더 강한 캐릭터여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원작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올드 팬들에게 기억되는 몇몇 장면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면서 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멋을 이렇게 추구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제가 맡은 김철이라는 캐릭터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선 우는 장면도 많았고 감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진심을 좀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생각, 무엇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옷만 멋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빠 보일까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저희 현장에 여자 배우가 없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배우들끼리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꺼리낌 없이 아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어떤 마음 쪽에 있는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아주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 면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현장에서는 사실 배우들이 자기 거 하느라 자기 거 역할 준비하느라 되게 급해서 그런 호흡을 맞출 때까지는 사실 현장 외에서의 자리가 더 많았었고 또 그만 또 그런 자리에서 에피소드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뭐 남자끼리 넷이 모이면 항상 술판이 벌어지면서 거기 사실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 배우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김지영 선생님이 나오셨고요. 사실 이번 작품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거의 한 70% 가까이 밤신들이 많아서 촬영이 끝나면 해가 떠오는 새벽 4시 반, 5시가 되면 끝나면 바닷가에서 배우들과 갑자기 술판을 벌이고 바닷가에서 앉아서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작품들보다 감독님과 배우들과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정말 영화를 찍는 현장을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사실 좀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소중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